소니가 마침내 원래 버전에서 바뀐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터 파커의 캐릭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썸니아 게임즈는 스파이더맨이 새로운 모델로 변경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피터 파커는 현재 영화의 스파이더맨을 연기하는 톰 홀랜드를 닮았네요. 옛날 피터와 새로운 피터의 얼굴을 잠깐 비교해볼까요? 인썸니아 게임즈가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픽 업데이트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새로운 콘솔 플스5를 이용하기 위해 도시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어려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더 나아진 모델과 소재를 넘어 우리가 게임에 가져온 가장 큰 것들 중 하나는 광선 추적 반사와 주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건물의 창문에 진짜 리얼한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하늘과 날씨를 더 멋있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캐릭터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훨씬 더 사실적인 피부와 눈, 그리고 이의 그림자까지, 그리고 머리카락은 개별적으로 렌더링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디테일이 우리의 캐릭터와 그의 능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썸니악은 피터 파커 성우를 맡은 유리 로엔탈의 얼굴 캡처와 더 잘 어울리는 모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얼굴 모델 벤 조던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리마스터 과정에서 캐릭터 얼굴을 바꾸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얼굴 모델이 바뀌어서 더 잘생겨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상이 너무 어려 보여서 좀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미난 건 두 얼굴 중 원하는 얼굴을 골라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플스5는 게임을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고 더 빠른 로딩, 새로운 포토 모드가 지원된다고 하고 또 이 게임에 새로 나온 슈트가 3종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파이더맨의 새 얼굴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옛날 스파이더맨의 얼굴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둘 다 아니면 여러분도 얼굴을 골라가며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곧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치키치키치키기야.